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 양시장 모두 좀 약세 마감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좀 약세로 마감했는데 어, 그 이유가 사실 좀 연속성을 지니는 악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추세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악재,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에, 조금 일시적인 어떤 그리고 좀 어, 증시 외적인 요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락은 너무 크게 이제 우려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 주들은 좀 약세였지만 뭐또 이제 어떤 섹터들은 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굉장히 좋았죠. 천연가스랑 유가가 좋으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뭐 건설주라든지 뭐 EPC 관련 주들 그리고 화학 주들 이런 시클리컬한 어떤 종목군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좋고 오늘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음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어떤 그 메인 수급이 네, 메이저 수급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 피하고 매도하고 조금 부담이 덜하면서 조금 낮은 레벨에 있는 어떤 업종의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방향으로 어 정도 좀 우리도 예, 포트 전략을 좀 어, 따라가고 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해지거나 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급락하던 종목들이 있죠. 뭐 카카오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사전지 셀 업체들이라든지 뭐 NC 같은 어떤 이런 기업들이 무너질 때. 예, 저점 매수한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개인들이 막 조단이 수천 없이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편해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한 거죠. 대중들이. 그래서 어, 메이저들은 그런 거를 이제 털고 안정성에 기반을 둔 최근에 사이클이 도래하거나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예. 거기에 수급을 상당히 좀 이동하고 어,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거기에 좀 맞춰 나가는 게 편하게 좀 투자하는 방향이다 요거를 오늘도 여전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가 크게 중요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제 자금의 이동과 내가 어떤 섹터 쪽에 종목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좀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제목을 잡은 것도 약간 좀 듬성듬성한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월은 이제 우주 항공의 달이다 어제 이제 새벽이죠 스페이스엑스가 이제 관광 우주선 전원 민간인 탑승해 가지고 이제 발사됐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우리 누리오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조이나 투자해 가지고 국산화시킨 그 발사체 이제 그게 성공하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이제 계획 잡아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인데 그게 또 발사 일정을 갖고 있다는 게 우주 항공의 달로서 손색없는 그런 이벤트 모멘텀의 어떤 달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았죠 세트레가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어제 이제 삼성SI가 이제 배터리 분사 이슈가 있었는데 요것도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누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뭐 그렇게 한다 만다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어요. 예, 장초반에 나왔고 어,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튀었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해석해볼 필요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어떤 수급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올려진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이 됐구나 주가가 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좀 체크하면서 또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죠 코스피 지수가 0.74% 약세 마감했고요 3130 포인트 네, 하락 종목 수가 300 200 정도 많았죠 더 그래서. 오늘, 뭐, 약세 흐름, 뚜렷했던 것 같고요. 코스학은 0.32% 약세, 1039포인트.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았던 그런 흐름이었고, 어쨌든, 오늘은 뭐, 뚜렷한 약세였는데, 그래도 이제, 강했던 게, 예, 특색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주요한 어떤 투자처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약간의 순매수, 180억. 그리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5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200억 팔았고 기관이 70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수급이 좀 나왔고, 어 이게 좀 드러지네. 외국인이 9,700계약을 선물시장에서 이제 순매도한 게 조금 도드라지고요. 추석 연휴에 대한 어떤 회피성의 어떤 수급이었을까요? 예, 네, 뭐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어, 뭐 사는 게 좋지 파는 것보다는, 예,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시장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즉 이제 오 이거 경기 살아난 거 아니야? 석유 많이 필요하니까 예 네. 이렇게 재고 감소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돌면서 어 유가 관련된 어떤 관련 주들이 좀 강했고 다우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나스닥에 또 기술 주들도 좋았죠. 그래서 나스닥이 0.8% 다우가 0.6% S&P가 0.8% 상승하는 예 최근에 음봉을 계속 이제 이어갔는데 그걸 좀 되돌리는 예,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어, 미국 시장의 어떤 모습에 비해서 예, 국내 시장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아, 보여줬는데요 오늘 아시아스권 증시는 좀약했습니다그 예,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회사 뭐 헝다그룹이 이제 하사한설이 좀 돌면서, 이게 이제, 그, 홍콩 증시, 네, 홍콩 증시를 이렇게 좀 많이 꺼뜨렸죠? 1.6% 약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보여지는데요. 상해 증시도 1.3% 약세. 그리고 늦게 증시도 오랜만에 좀 은봉을 보였네요. 0.6% 약세. 대만은 0.4% 약세로 그나마 좀 방어되는 흐름이었고, 오늘, 그, 파산설에 더해가지고, 마카오 정부가 이제, 도박산업을 이제 규제 강화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좀출렁이었는데 뭐, 좀 회복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 이슈는,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볼땐 크게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좀생각되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던 요, 이제, WTI, 이제, 유가가 이제 3% 튀었잖아요. 그래서, 어, 요, 여기서 좀, 예,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예, 기조의 모습인 것같고요 뭐, 유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기조로 좀 보여지고, 예, 주요, 이제, 이평선이라고 볼수 있죠? 60일, 뭐, 20일, 120일, 다 이제, 밑에 두면서, 예, 정배열로 위로, 상향 어떤 추세를 좀 그리고 있다는 게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제 뭐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결국은 유가 같은 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인이잖아요. 많이 외부로 다니니까 자동차도 많이 이용할 거고 대중교통도 많이 막 움직일 거고 비행기 특히나 비행기가 이제 가장 크겠죠. 유가 상승에 비행기 같은 거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증시가 거기에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어, 월봉을 나스닥 증시도 이렇게 음봉을 5일 동안 보이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20일선을 좀 지켜줬네요. 그리고 다우 증시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됐고 독일 증시도 한번 볼까요? 0.68% 빠지긴 했지만 뭐 주위 평선 깨진 않았습니다. 유로스톡스, 유럽 증시 상승 기조 흐름은 이어가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뭐, 유가 올라오면 러시아 증시는 뭐, 속고치겠죠? 0.69% 상승했네요. 베트남도 뭐, 괜찮, 베트남 이런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리오프닝 일정이 아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남아시아권 증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국내 관련주들은 예, 당연히 이제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요. 지금은 음, 여기 이제 이격이 좀 벌린 지점이 있죠. 밑에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의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여기서 뭐 밑으로 막 내리꽂는 형태 위로 솟구치는 형태보다는 예, 추석 전이잖아요. 예, 오늘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변동이 없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뭐 크게 네,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요. 코스닥 증시는 그래도 코스피보단 강하죠. 음, 그래서 좀 위에 있는 상태.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흐름인 것 같고, 어, 섹터별로 보면 건설업 쪽은 오늘 상승이었습니다. 1.26% 상승.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설업 종이 굉장히 좀 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사이클이 좀 도는 형태가 되고 있다. 오늘 이제 음식, 어, 음식료종은 좋지는 않네요. 0.9% 약세. 에, 하지만 음식욕종에 대해서는 저는 업사이클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때가 있을 거다. 에, 지금은 주목받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쪽 보죠. 제약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는 0.59% 빠졌고 의약품도 1.5% 오늘 지수보다 제약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약했던 그런 모습 오락문화도1% 빠졌고 어, 화학 쪽2차전지 쪽이겠죠 예. 여긴 보합이네요 예. 서비스에서 뭐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은 오늘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징주를 보면 뚜렷하게 이제 유가와 가스의 가격급 등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도시, 뭐, 가스 쪽, 보면 부산가스가 상한가 같습니다. 뭐 거량이 이제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 이런 쪽으로 자금 쏠림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어떤 이 투자 자금들이요. 사실 외부로 이제 빠져나간 건 아니고, 잠잠이 있는 거죠. 잠잠이 있다가 좀 명분이 좀 붙어버린 거에 조금 더 이제 배트를 좀 짧게 잡는 형식의 어떤 자금의 성격으로 좀 변모된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미가 보이면 그냥 털기도 하지만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그냥 잡아끌어올려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유가하고 이제 가스의 어떤 그 상승이 조금 어... 추세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생각보다 강하게 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GSE 23%, 서울가스 14%, 대성에너지 9%, 삼천리 4%, 도시가스 쪽 보면 한국가스 공사가 3.8%. 최근에 시장 흐름과 완전히 대비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경기 이제 살아나구나. 예, 이제 리오프닝 되구나 하는 것들을 어, 미리 이제 수급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재 끼네요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다 기조다 그렇죠 예. 추석 이후에 이게 이게 화두가 되거나 이제 이게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스주 뭐 lpg 뭐 관련주들 뭐 해운이라든지 정말 시클리컬한 것들이 위주로 좀 상승이에요 최근에 음 그래서 그런 방향의, 시장 흐름이었다. 대한유화가 8%뛰었고 시클리컬 한 쪽에 조금 더 반응을 크게 하네요. 애경유화 5%, 롯데케미칼 4.5%, 효성화학이 4.4%, 코로인더 3.9%, 화학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어떤 그 화학, 시클리컬, 유 육가 관련, 이쪽이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쪽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닉스가 오늘 1% 3% 빠졌다는 거 이런 쪽에 부담을 느끼는 수급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이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뭐 삼성자는 외국인들이 그래 좀 매수를 했네요. 네이버도 낙폭이 좀 커서 오늘 좀 반발 매수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삼성바이오 2% 밀렸고 어제 상승했는데 되돌렸네요 그리고 삼성si가 이제 분사 관련된 이슈 같은 게좀 불면서 예, 3% 아니라고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 이제 lj 화학도 이제 분사 소식에 이제 반박했는데 결국은 분사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뭐 처음엔 저렇게 말하는 거고 나중에 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반응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따가 뭐 기사 보면서 체크해드리겠지만,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오늘 2% 밀리면서, 아, 역시나 이제 어제 올린 거를 다 이제 되돌리는 그런 형태네요. 추세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건 뭐 추세적이지 않다는 거고,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약간 좀 배틀을 짧게 잡는 수급이 좀 지배한다 이런 쪽으로 좀뭐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이제 SK 노베이션은 오늘 이슈가 있었죠. 예, 임시 주총을 해가지고 그 분사, 예, 분사 이제 의결을 했는데 뭐 찬성률 8% 나오고, 예, 통과 물적분할 의결 통과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 국민연금이 주주 가치 회손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뭐 워낙 이제 최대주주 비율하고 또 이제 기관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하다 보니까 무난하게 이제 통과가 됐고요. 어, 어쨌든 뭐요게 시장에는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좀 밀리는 흐름 그리고 기관 12만 주, 외국인도 10만 주순 어, 매도하는 예,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였고 배터리 셀 기업은 좀 어, 뭐랄까요? 좀,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죠.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에, 시점에서는. 성장은 하겠지만, 어쨌든 분사를 하게 되면, 뭐, 지주의 사격으로 남고, 또 시클리컬한 업종이 남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SKI 테크놀로지도 같이 동시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 보여졌고 뭐 한국전력 두산중업, 정말 굴뚝주두이라고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최근에 강한 흐름 롯데케미컬도 4.5% 그러니까 작년부터 주도했던 그 주도 섹터군들 BBIG 위주 그쪽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차익실현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멈춘다 펀더멘털적인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의 이동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보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셀트 헬스케어 1.6% 셀트론 제약이 2.4% 밀렸습니다 셀트론 그룹주가 어, 어제 올린거 다 그냥 되돌리는 그런 형태 hlb 요건 좀 체크를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hlb 가 이제 오늘 이제 오전이죠 네. 증선에서 이제 hlb 가 과거에 이제 그 리보세라닙 임상 3상에 대해서 발표 결과를 발표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거 실패인데 이건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뭐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조사를 좀 했죠? 예, 네, 여기 있네요. 금융감독원은 2019년 9월 HLB가 미국 자회사 엘라바가 개발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시험 결과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서 자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HLB가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HLB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에 위암 34차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은 회사와 FDA가 진행한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언급 단어가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패라는 표현을 했겠죠. 근데 이제 HLB는 어, 금융 당국의 사전 미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 사전 미팅은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대한 어떤 개발과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이 이 미국 FDA하고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그 컨설팅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어쨌든 임상 결과에서 이제 그,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전제 생존기관 OS하고 무진행 생존기관 PFS 중 OS가 좀 부족하게 나왔음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실패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이며, 이는 데이터 분석 초기인 2019년 6월 27일에 진양곤 HLB 회장이 공식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만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속인 거 없다, 기만한 거 없다,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어, 금감원이 이제 조사를 벌였는데 결국은, 음, 금감원은 검찰 고발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건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발보다 수익은 낮은 통보로 결정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증선의 결론이, 결국, HLB의 소명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낮은 통보 정도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HLB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이제, 아, 이, 이거는 지금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판단해야겠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HLB가 승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이게, 음, 항소제약이 이제 HLB의 리보세라을 이제 가져가서 중국에서 이미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약에 대해서, 음, 뭐, 임상 환자마다 조금씩은 데이터가 달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경구치료제고, 또 이제, 보경이 편리한.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이 아, HLB는 어쨌든 이번 조사에서 어, 느 정도 좀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뭐 주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1 0배 이렇게. 근데 진영모 회장은 단한 주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이제 회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주가 뛰었을 때 좀 차익실현을 했다면 이게 좀 의도적으로 좀 부풀려서 얘기한 거라는 예, 그런 쪽으로 좀몰수 있는데 아무것도 판 것도 없고 그 주가 폭등했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한 주도 안 팔았다 그러면 야이 사람이 예, 그걸 악용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좀 작용된 거죠 그래서 어, 이번 결과는 HLB의 승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된 모멘텀도 불고 이런 내용도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던 요 주가 상승 그러니까 HLB는 8월달 대비해서 지금 한달 만에 주가가 이제 거진 두배튄 거잖아요. 그래서 7조 내라는 시총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에서 또큰 화두가 삼성 SDI의 이 배터리 사업부 분할설인데요. 예, 일단은 어제 한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즉각 이제 삼성 SDI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했죠. 전혀 아니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3% 밀렸고 기관이 10만 주, 외국인이 4만 8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예, 금액으로 치더라도. 도합에서 천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메이저들은 약간 불확실성으로 이제 본다 볼수 있고 오늘 거래 대금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봉 나오면서 거래 대금 늘어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은 어떤 시세 흐름인데요. 하나 언론 기사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삼성 SD도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가지고 이 산업의 어떤 성장을 오롯이 이제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예. 미국과 유럽의 공장을 공격적으로 막 예, 증설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음, 그러려면, 지금 SK랑 LG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물적 분할에서 IPO 해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그걸 설비 투자에 활용하겠다. 삼성 SI도 마찬가지예요 어, 뭔가 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설사, 배터리 분사를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형태로, 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분명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 자체는 그,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서 이탈한다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 산업에서 어, 아마도 빠르게 뭔가 좀 돌아가고 있을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석방돼가지고 뭔가 좀그 별단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요 기사 한번 보면요. 홀로선 LG s k 와 다르다. 삼성 SDI 배터리 분사 불가능에 가까운 까닭은 배터리를 분사하는 게 아니라 당, 다른 걸 분사해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그, 다르게 표현되면서 이렇게 정보가 생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 한번 보죠. LG 화학으로부터 분사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한 데 이어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도 내달 1일 이렇게 분리되죠. 이들과 함께 K배터리 빅3로 분류되는 삼성 SDI의 배터리 분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어, SK노베이션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통과됐죠. 결국 이제 이런 분할하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데 그 자금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보관으로서 가장 어, 선택지이기 때문이죠. 가장 예, 우위에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이죠. 이들 두 회사와 이제 경쟁 관계인 삼성SDI도 유사한 행보를 거를 것이란 관측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삼성 S대 경영진이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솔루션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근데 이제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보도를 이제 반박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시간에도 빠졌고 오늘도 이제 주가 빠진 거는 아마 이 부분이 컸을 까요 과거 이제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부 분사 전망에 사실, 무은이라고 밝힌 뒤, LG 에너지 솔루션을 출범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삼성 SI도 이제 유사한 행보를 걷게 될 것이란 불안감이,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야, 일단 팔고 보자. 또 모른다. 이런 식의 어떤 투자자들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 SI의 실적 부분을 뜯어보면요. 어, 매출 한80% 이상이 지금, 그, 배터리 쪽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있죠? 예, 그 부분도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뭐, 이익은 그쪽에서 나고 있죠, 사실. 예, 그래서, 어, 그, 런 부분에서, 이게, 뭐, 뭐랄까, 본업을 떼어낸다는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이게 뭐, 매출 80% 이상인데, 본업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이걸 놔두고 딴걸 떼내는 게뭐 우리가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예그 전자 재료 부문이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을지 미다예 이렇게 분사되면 전자 재료가 독자로 갈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의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만약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부문이 홀로 서게 될 경우. 이는 전자재료 부문을 매각하고, 네, 삼성 SDI가 에너지솔루션 부문만을 영위한다는 의미지, 분사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럴 가능성이 제가 볼땐 높아 보이죠. 삼성의 핵심 계열사가 삼성전자인 만큼 전자재료 부문을 외부에 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죠. 외부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매각하든, 네? 삼성전기에 매각하든, 네, 내부에서 이제 매각하면서 자금을 챙기, 이제 이렇게 조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그 뭐야 현금이 많잖아요. 그니까 그쪽에 매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모르니까. 배터리 사업 분사 후 IPO를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한 것도 아닌가다게 삼성 내에 다른 계열사 매각할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 그런가요? IPO를 활용한 자금 확보에 나설 수 있던 LG SK와 달리, 삼성 SI는 이들과 다른 환경이었다. 예. 네. 그래서, SK하고 LG는 뭐 결국은 본업이 이제 정유화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하나의 또 신사업으로 육성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온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분사가 좀 용이한데, 삼성 SI는 그 몸통 자체가 이제 배터리인데, 이게 분사가 아니라 이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이 회사는, 음, 예, 사실상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하는 건안할것 같고요, 당연히. 예. 다른 방법을 택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전지 부분에서는 세계 1위를 뭐 기록하고 있는, 뭐, 배터리 쪽에 이제 굉장히 알짜, 예, 그런 기업인 거죠. 내실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사업부 분사는 아닐 것 같고, 다른 형태의 자금조대를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 지점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매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정리해가지고 안전하게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 이거 고점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 이중 고점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뭐 LG나 SK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추세가 좀 망가지는데 얘만 단독으로 치고 다닐 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어, 주가도 이제 저점 대비 고점대가 한 4배 정도 올라온 어떤 시총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부담을 느낄 만한 차익실험 물량도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 상승의 기간보다 하락의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어떤 메커니즘 논리상 예. 상당 기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 매도 의견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요게 분사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서.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큰 어떤 지점에 있는 거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약세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좋았죠. 세트레가이가 이제 위성 이제 만드는 회사죠. 5.6% 상승했고요. 오늘 뭐소용주긴 하지만 제노코도 4% 상승하면서 야 이거 참 예, 우상향 기조 뚜렷하죠. 엘아이지넥슨도 음. 1.9% 상승. 한국항공우주도 플러스.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밀렸고 하나 시스템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텔랜테크는 1% 정도 밀린 상황이고, 최근에 많이 급등했죠? 그래서 우주항공이 좀 좋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관광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첫 전원 민간인이었다. 이렇게, 예. 굉장히 어떤, 어, 이정표를 남긴 거죠? 음.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우주비행사 없이 민간인만 태운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그래서, 발사돼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발사체, 펠컨9에 실려서 올라갔다. 그래서,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인스피레이션4로 이름 붙여진 이번 유주여행. 예. 그래서, 블루오리진, 그리고 리처르 브랜슨의 이제 버진 갤럭틱이 우주관광에 성공했지만, 전문 우주비행사 없이, 민간인만 우주로 날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적인 어떤 기록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두 기업은 잠깐 갔다가 그냥 지구 내려다보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19일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 어미에 따지면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우주행이라고 좀볼수 있게 있겠죠. 네. 그래서 대기권에 진입한 뒤 낙하선을 펴고 플로리다 인근 대서양 해상에 낙하한다. 예. 그래서 10월은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죠. 누리호 발사. 예. 날짜가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뭐, 특별한 또 이유가 발생하면 또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또 발사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부는 그런 어떤, 음,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우주항공의 어떤 기대가치가 상당히 좀 시장에도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어, 15일 예, 어제 일자로 서울역에 이 누리호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 데려가시면 예, 또 좋은 어떤 교육이 될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해놨네요 한번 야 이거 가봐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음, 12년의 개발 과정 예. 2조 원이 투입, 참여기업만 300여 개. 네. 그래서 아 이거가 성공하게 되면 엄마 어마어마한 어떤 우주항공의 시, 어,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일단 발사 예정일은 10월 21일. 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해당 날짜를 전후로 해서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 센터에서 이제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대 가치가 이게 성공하면 이제 위성 막 마음대로 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주항공의 핵심적인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10월달에는 우주항공이란 기대감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뭐 주요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보면요, 건설주들은 오늘 좋았죠. 유가 상승에 따라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불수 있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뭐, 큰 건설사들, 뭐, DL 건설이라든지, 옛날 대림, 그리고 GS 건설이라든지, 2.4% 튀었네요. 그리고 이제, 현대 건설 같은 거, 2% 튀었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오늘 좀, 기대가치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장세 흐름이었다. 그리고, 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종목, 예,로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음,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클리컬하고 이제 리오픈 관련된 기업들이 수급이 계속 좋아잖아요 연속적으로. 오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뭐 코스피에서 보면 롯데 케미칼, 금호 석유, 두산 중공업, 대한유아, 삼성 엔지니어링, OCI. 이쪽으로만 지금 수급이 양쪽으로 계속 들어와요. 음, 그래서 시장의 어떤 수급의 흐름이 이렇게 좀 되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점은 뭐 없죠. 최근에 약간 개별 성격이 좀 짙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뭐한국선제 나노, 시, CMS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는 예, 정말 개별주인데 이런 것들이 수급과 함께 급등하는 거는 그런 장세의 성격이라는 거죠 NKMX가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네요 예, 낙폭이 어제 너무 거, 가, 과대했죠 예,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2차전지, 반도체 소재 음,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이쪽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삼강MNT 풍력 쪽이죠. 동화화성, 수소 쪽이죠. 예. 네. 그래서, 친환경 쪽, 반도체, 2차 전지, 요 정도가, 뭐, 수급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 예, 네. 그런 흐름이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이슈, 요 정도 정리를 해보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그래도, 이제, 어, 여러가지 포트 진단이나 이런 것들 좀 해드리려고, 그, 이제, 메일로 좀 받아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 연휴 기간 동안 그런 내용들로 조금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지수 빠진 거는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 조금 이제 밀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시장은 일단 색깔이 변하는 거지 뭐 이게 뭐, 뭐 뭐랄까요 나락으로 가고 뭐 정말 위기고 이런 흐름은 아니니까요. 아, 너무 부정적이고 예, 너무 이제 뭐 절망적인 어떤 예, 생각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도 긍정적이고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좀 음, 세우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